기존에 있던 K3 리그 팀들 역시나 사실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K4 리그 출신의 이 저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시흥입니다. 실수예요. 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공간이 생겼습니다. 박스 안쪽 잡아놓고 슛! 아!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시흥 시민 축구단. 와, 지금 오랜만에 제대로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정상규 선수입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정규진 골키퍼의 실수 이후에 반대편으로 패스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선수였다면 마음이 급해서 곧바로 골문을 봤을 것 같은데, 시흥 시민 선수단은 와,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침착함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하고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는 정상규 선수, 올 시즌 마수거리 득점이 터졌습니다. 와, 정말 이 패스도 지금, 네,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야도 너무 좋았고요. 네. 볼 잡고 수비 앞에 있어도 침착함 유지하면서 오른발 발등 제대로 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시흥시민 축구단이 1-0 앞서 나갑니다. 저 슛은 맞으면 죽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맞고 뭐 어떻게 대라 슛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고 있습니다. 박승열 선수의 슈팅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후반전에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뭐 게다가 이제 시흥 시민은 전방 압박을 또 진행을 하고요. 자, 애매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뒤쪽 컵백 해줬습니다. 슈팅! 골! 추가 득점을 만듭니다. 이창훈! 와, 엄청난 쐐기골! 시흥 시민의 이창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창훈 선수의 찰칵 셀레브레이션까지 완벽한 시흥입니다.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흥시민축구단이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두 점차 리드 앞서갑니다. 지난 시즌 K4 리그 골폭격기 이창훈이 지금 이렇게 되면 K3 리그 시즌 3호 골을 터뜨리면서 팀내 최다 득점에 또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창훈 선수가 6라운드에 득점을 기록했고 7라운드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8라운드에 다시 한번 득점포를 반전에 보여주던 목포의 전진수비 느낌을 지금은 시흥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면서 곧바로 전방 압박이 성공을 했고요. 지체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이창훈 선수입니다. 자, 이 백패스가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규 선수의 위치를 봤을 때도 분명 이창훈 선수가 압박을 하면 뒤로 오는 백패스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 위치에 서 있었던 거였거든요. 공원 지역 이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 할 것 없이 상당히 볼 다툼이 치열하거든요. 네. 자, 지금은 볼을 끄고 올라가는 문슬범 때릴 수 있습니다. 선수하면 채치고 슛! 골! 문슬범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아, 문슬범 선수 지금 거의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고 지금 페널티 박스까지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슬범 선수가 이 전반 10분에 양주시민축구단의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문슬범 선수가 잡으면서 지금 선수 한 명 벗겨낸 장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 네. 오른쪽 문슬범 들어가는 이종욱을 봤습니다. 이종욱 그대로 한 번에 연결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선수가 없는데요.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한번 잡고 슛! 슛! 들어갔습니다!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임창석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양주의 임창석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양주시민축구단 홈에서 이 두 번째 골 2-0으로 앞서갑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도 수비가 없었고요. 그대로 왼쪽에 들어가는 이창석 선수에게 공간까지 2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상민이 지나쳤습니다. 조예찬 왼발로 날카롭게 감아줍니다. 골! 전반전 막판 선취 득점 유원종 선수입니다. 자, 지금 유원종 선수가 곧바로 조예찬 선수에게 달려가서 두 선수가 굉장히 기뻐하는 제스처를 보였고요. 전반전 막판 울산시민축구단이 선취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1-0이 됐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유원종 선수가 맞지 않고 조예찬 선수가 찬 공이 그대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발을 쭉 뻗어봤던 유원종.
자, 유원정 선수 되지 않았습니다. 공격권 계속해서 청주가 가져갑니다. 또 한번 전방으로 붙여주는데요.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김희성 쪽 안쪽 연결 잡아놓고 슛 막힙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슈팅 골 들어갑니다. 한승욱이 결국에는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자, 결국에는 한승욱이 이 동점골이 나오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오늘 경기 슈팅을 또 많이 가져갔던 한승욱 선수인데요. 추가 시간에 동점이 나오면서 이 경기 다시 한번 후반전 91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김희성의 헤더. 1차적으로 여기에서 슈팅을 갔던 공 멀리 걷어내지 못했거든요. 한승욱의 벼락 같은 슈팅. 그리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울산시민 축구단이 정말 잘 지켜냈었거든요. 쪽에서 프리킥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이영경 맞고 떨어졌어요. 박스 안쪽에서 헤라 골대 골입니다. 자, 유원종이 결국에는 극장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울산 안고 있는 울산시민 축구단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청주FC. 하지만 울산시민 축구단 유원종 선수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웠습니다. 양팀의 경기 끝까지 알 수 없게 흘러갔습니다만 이번에도 골대 이후에 유원종이 침착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양팀의 경기 이렇게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박효환 날카로운 크로스 높게 갑니다. 박스 안쪽 좁은 공간 넘어졌습니다. 아, PK 찍었습니다.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이 선취점의 기회를 가져갑니다. 앞선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김민균 선수가 골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경태 골키퍼가 막는 과정에서 다리를 부여잡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휘슬 울립니다. 이관표 슛 골! 이관표의 득점! 후반전 67분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이 1대0 앞서갑니다. 이관표 선수가 정확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밀어찼습니다. 여유있게 성공시키는 이관표. 오른발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또 한번 머리에 맞추는 데는 실패했고요. 손경환 그대로 올려줬어요. 헤더! 골! 교체 투입된 남윤재 선수가 머리로 골을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서 후반전 경기 종료 막판에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 83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터질 듯 터질 듯 터지지 않았던 경주 한수원의 공격 결국은 교체 투입된 남윤재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자, 지금도 첫 번째 코너킥은 머리에 맞추지 못했습니다만 이 볼을 손경환 선수가 그대로 이어줬고요. 그대로 남윤재 선수에게 흘러가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윤재 선수 올 시즌 첫 번째 마주거리 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경주 한수원 축구단 정말 풀리지 않았던 경기 양상에서 남윤재 선수의 이 뒷발 좋았습니다. 조재철 왼쪽 측면 왼발 크로스 헤더 골! 1대0 전하신 축구단. 1년에 골슈팅까지 마무리했던 민준 선수였습니다. 일단은 김창수의 크로스 날카로웠고 넘어지면서까지 뒤쪽으로 흘려보내줬습니다. 네. 아,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이어갔습니다. 그 전진 크로스 장면에서 이 머리 측면 연결 이강호 크로스
그러나 뭘? 기회요! 아,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임예담인데 이 연결이 됐고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창원 입장에서는 임예담 선수 투입 이후에 왼쪽 측면의 공격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권이 임예담에게 정확하게 연결시켜줬고 임예담의 왼발 슛. 자, 지금은 직접 슈팅을 때리기에는 아네 허를 찌르고 대현태 벗어납니다.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결국에는 태현찬의 움직임이 페널티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이 허를 찌르는 프리킥을 시도를 했었고 네, 지금 그 과정에서 이 피키를 얻었는데 태현찬 비수를 흘렸습니다. 한지원 천천히 갑니다. 한지원 슈팅! 골! 2대1 창원시청 축구단! 자, 이 골은 어쩌면 오늘 경기의 세기 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 중요한 상황에서 나온 득점입니다. 때문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덕이를 준비합니다. 양손을 높게 들고 올라갑니다. 길게 반대편. 깊은 공대요. 들어갑니다. 네, 득점 그대로 인정됐죠. 올라갑니다. 길게 반대편. 깊은 공대요. 자, 1대 1대0으로 앞서나가는 화성 FC입니다. 전반전 35분 선취골을 가져가는 화성 FC 스포는 1대 0. 네. 크로스를 퍼포스를 보고 굉장히 한번 접어내고 네, 넓은 공간으로 나가야죠. 패스 이어졌고요. 전방으로 찍어줬습니다. 네, 경합 왼발 슛. 하지만 야, 아, 슈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뒤쪽으로 공이 흘렀고 수비가 있었고요. 네, 너무 좁은 지 어떻게 뚫어냈어요. 공 이어졌습니다. 왼발 슛. 반대편. 김민우 선수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1. 네, 화성의 수비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손발적으로 패스를 통과 네.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1이고요 방금 전 상황입니다. 네. 슈팅과 낮은 크로스, 그 애매한 크로스가 네. 이제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고요. 점점 더 공수 공격과 수비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자, 가운데로 밀어줬습니다. 옵사이드 네. 아닙니다. 네. 잡아냈고 정지호 브루슈 정지호. 네, 강철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습니다. 네. 역전골을 적고치키는 정지호 스코어 2대1. 중원에서 완벽한 킬러 패스가 넘어왔고요.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흔들어주면서 상대 수비의 타이밍을 줍니다. 네, 정지용 선수 네, 느리고 왼발로 각을 잡았다가 다시 오른발로 가져가죠. 자, 네, 수비 타이밍 완벽히 뺏었고요. 오른발로 네. 골키퍼가 어떻게